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영 소장님, 아무래도 지금 변동성이 좀 심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좀 준비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전쟁 리스크가 조금 시장에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좀 얘기가 있었고요. 특히 미국장이 전쟁 개장 초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막 일어났을 때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던 것에 비하면 국내 증시는 나름대로 견조했기 때문에 영향력이 그렇게 직접적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좀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금 러시아 경제 제재라든지 이게 전쟁이 지금 빠르게 끝나기보다는 계속해서 국지전 지금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죠. 전쟁이 지금 뭐 러시아가 생각보다 비교 우위를 나타내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뭐 핵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오히려 전쟁이 더 격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들이 존에 있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를 제재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강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또 강하죠. 이러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양한 변수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파만파 지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유가의 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업들의 물류 비용의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또 리스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주가가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견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벌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저점을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점. 이게 여타 다른 국가들과 좀 다르다라는 점이죠. 그 근저에서 보는 제 논리는 PBR 일선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바라보게 된다라면 물론 저점이 어디냐, 언제 저점을 찍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예측 불가능 영역이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중기적으로 본다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고 매수에 들어가신 분들 입장에서라면 지금 어떤 수혜주, 피해주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굵직한 대형주 위주로 매수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의 이제 변수가 확대되는 가운데 주가 바닥 확인 과정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를 해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중국에 지금 양회가 진행 중인데요. 지금 양회에서 경기 부양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지난주 FOMC 회의를 보면 약간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좀 긴축을 조금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나왔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양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개막을 하면서 경기 부양이 되었던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 베이징 올림픽 이전에 보면은 철강 생산을 늘리겠다. 그리고 지준율 인하 등 약간 중국이 그동안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스탠스가 경기에 대비하는 스탠스가 좀 변화되는 것이 좀 확인되었고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확인된다라면 관련된 기업들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화학이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좀 최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뭐 양회가 끝난다고 해서 바로 뭐 관련된 종목권들이 뭐 급등세로 가기보다는 좀 3월 중순까지는 현재와 같은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 그러면서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이번 주 목요일이 컷오프 위칭 만기인 대회입니다. 근데 만기가 지나고 나면 뭐가 달라지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자금을 일부러 미리 빼놓는 것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자금을 다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제 그 편입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의 내용이라든지 또 시장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일단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경기 민감주를 좀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환율의 급등세가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데 지금 1,220원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6.2원이 오르면서 1,220.4원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관심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소장님.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건설업종 전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선거 관련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지금 각종 중동발 플랜트라든지 동남아발 플랜트에 대해서 삼성 엔지니어링 수주가 현재 눈에 돋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쪽 국가들이 현재 지금 과거에는 단순하게 그 원유를
채굴해서 판매만 하던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스스로 가공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중동과 그 동남아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지금 원유 그 수출 국가 중심으로 플랜트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직접적인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박스권 상단 뭐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가 여실히 좀 이어지고 있고 오늘 같은 장에서도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면서 나름대로 견전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건설주 중에 대장주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역할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만 3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동발 플랜트 수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만 3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네, 삼성전기를 선정을 좀 했는데요. 일단 뭐 계속해서 스마트폰 시장은 올해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관련해서 삼성전기가 좀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충분히 추가적인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MLCC 관련해서 계속해서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 MLCC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판 관련해 가지고 충분히 올해 삼성전기가 매출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들. 엄밀히 따지면 뭐 LG 이노텍이 최근에 기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삼성전기는 그런 것들이 더 뭐라 그럴까요?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된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별로 반응을 못했다는 거 상당히 저는 저평가 영향이 놓여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낙폭이 좀 크게 나와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현재가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손절가는 16만 원이라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뭐 개파락이 컸기 때문에 한 15만 원 정도로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모아가신 전략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15만 원 정도 손절가 제시해 주시면서 모아가는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